잡지 마라. 공을 이루었으면 깔끔하게 몸은 빠져라. 그리고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비워내는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은 뭐래요? 물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큰 어떤 그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노자처럼 돼서 물의 일곱 가지 정신을 얘기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낮은 대로 임합니다. 거선지라 땅짓자.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심성현이라 마음심자. 물은 연못처럼 깊습니다. 연못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처럼 깊은 마음 땅으로 내려앉는 그 처하 낮은 겸손의 마음. 세 번째는 여선인이라 줄여자 남들에게 끊임없이 선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물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예?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언선신이라. 예? 물은 신뢰가 있다. 그리고 물은 때를 안다. 예? 동선시라. 겨울이 되면 얼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 요즘같이 봄이 되면요. 녹을 줄 알아요. 때를 아는 거다. 또 물은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것도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노자가 이렇게 물에 천착을 했는지,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 형태가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설을 강조하려고 이 물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물은 수무상형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모습형자. 항상 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대요. 상형이란 건 언제나 늘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인지 될 수 있다.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난 누군데 하는 사람.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아? 내가 어느 직책이 있는 줄 알아? 그걸 왜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에 견디질 못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상황이 항상 그렇습니까? 나쁜 상황이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라. 자기 모습을 네모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세모에 못 들어가요. 저는요. 물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나의 모습 없다. 이게 가장 위대한 모습이래요. 병법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차시환원이라. 그 이현이라고 하는 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백발에 아주 굉장히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죠? 탤런트 누굴 닮았다 그랬나? 잘생긴 도사였는데 그 도사가 하루는 이제 선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도 살 수 있다가 갑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신선 세계로 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잠깐 빠져나갔다 와요. 한 7일간. 와 보니까 내 몸이 없어진 거예요. 에? 어디로 갔어요? 불태워서 화장당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 예쁜 몸이 어디 갔냐 말이죠. 고민하고 있는데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옆에 그 길에서 얼어 죽은 노숙자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얼굴도 못생기고 막 취약하고 온갖 버짐이 있고 그때 이현이는 저 몸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아이 도자 도덕경을 배웠는데 들어가야죠. 어떤 몸이든 어때요? 내 정신만 있으면 됐지. 예? 저는 어디 있든 그곳에 내 영혼만 정말 아름다운 영혼만 깃들어 있다면 그 몸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 않을까 하지 않아요. 물은 자기 모습을 부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물의 철학이다. 자 어떻게 이 실직한 지식인 노자 도덕경을 쓴 이란 사람의 이야기 대충 들어오시나요? 네. 네. 요즘 같은 어려운 난세에 사는 방식이 많지만 버려라, 비워라, 물러나라 이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채우고 더 강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이것이 노자와 도덕경이 우리에게 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보자라는 노자의 역발상 전략 그리고 비움의 철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자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이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서 중국 문명의 두 축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그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그리고 노자를 중심으로 한 도교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시대를 사셨대요.
근데 생각은 참 달랐습니다. 공자는요, 채워라, 배워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성과를 올려라, 달성하라. 굉장히 아름다운 철학입니다. 배려하고 상대방이 안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해내고 인위 예지를 갖고 정말 그들을 갖다가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공자도 전 아름답다고 보는데 또한 노자가 또 의미가 있는 건 그러나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것도 오히려 한 방식일 수 있다. 전 이 두 철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자가 꿈꿨던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의 어떤 그 가장 위대한 인간이 군자였다면 노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형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노자의 성인과 공자의 군자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성인군자. 성인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자는 그 논어에 100번 이상 나오고 성인은 37번이나 나와요. 도자 도덕경에. 그럼 성인군자 중에 비워라, 물러나라 성인과 채워라, 공부해라 군자 중에 어떻게 더 좋아요? 저는 좀 비우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비우기 좋습니다. 예. 전 둘 다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철학의 지평이에요. 전 열심히 살 때는요. 열심히 배우고 또 때로는 물러날 줄 알고 열심히 내 직원들과 함께 공을 세우고 성과를 달성해내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공을 나눌 줄도 알고 이 멋진 철학을 그래서는 제가 오늘 평생대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채울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아는 그런 어떤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철학. 그래서 저는 공자와 이 노자가 정말 둘 다 다름대로 다른 방식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 사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다른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관건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떤 고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자 그리고 노자 했으니까 그럼 공자의 계승자였던 맹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공자 다음에 맹자가 있고 노자 다음에 장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맹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노자 장자는 노장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맹과 노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맹자를 한번 또 탐험을 해보죠. 그래서 맹자가 어떻게 또 그 시대의 해법을 내놨는지 그 맹자의 대장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박제희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전략 다음 이 시간에는 맹자의 대장부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